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를 작시 작곡한 렐리아 네일러 모리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곡조로서 독창곡으로 많이 불리는데 작시 작곡은 렐리아 네일리 모리스 여사가 189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갈릴리를 보았고 예수님 당시의 사역들을 본 것을 찬송시로 읊었던 것입니다. 모리스 여사는 1862년 미국 오하이오주 펜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0살부터 맥코넬스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였으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그녀는 매우 명랑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유머가 많고 명석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된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서 피아노를 연습하라며 음악 재능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13세에 작은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하며 찬양하였고 뜨개질과 재봉일로 어머님의 모자점 경영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19세 되는 1881년에 신앙 좋은 찰스 모리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30세에 메릴랜드주 마운틴 레이크 파크에서 열렸던 여름 캠프 집회에 참가했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 제 헌신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존귀하게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가 성령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생활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녀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신 후 어느 날 재봉일을 하다가 악상과 찬송시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선물인 찬송가 수십 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7년 동안 모리스 여사는 1,500여 편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중복됨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모두 영감의 구현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었으며 다만 영감을 받은 대로 적어 내려갔을 뿐이라고 늘 겸손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1914년 실명된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찬송가를 쓰는 일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탄한 아들이 28피트, 약 8.5미터나 되는 오선지 칠판을 만들어 주었고 직접 그려놓을 수 없을 때에는 딸과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영감으로 만든 시와 멜로디가 악보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찬송가 134장 1절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장면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모습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4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1929년 가을 그녀는 뉴욕 어번에서 67세로 세상을 마치기까지 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렐리아 모리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날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